자, 오늘 함께 할 게임은요 부장님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부장님 퀴즈. 자, 놀토를 위해서 TVN 예능국을 예능국을 앞으로 30년간 이끌어갈 박성재 부장님이 2년 반 동안 줄기차게 간식 게임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하지만 모든 PD 작가님이 외면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오늘 드디어 자, 잠시 후 문제를 여러분들이 듣고 정답 아는 분은 이름을 외친 후 제가 호명하는 순간부터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와, 대박이다. 근데 과연 부장님 퀴즈가 뭔지. 아니, 예능국 부장님인데 얼마나 재밌고 유쾌할까. 그래요, 그래요. 맞아. 진짜. 저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S대 출신에. 모의고사 8등, 전국 8등. 개콘 코미디 빅리그 PD님 출신에 지금 뭐 부장님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천재란 소리야, 천재. 그냥 개그의 천재. 아, 좋다. 코미디를 만든 사람, 코미디를 만든 사람. 자, 덕살 나오세요. 덕살 나오세요. 아, 좋아. 멘트 좋아. 멘트 좋아. 뭐야?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멘트 좋은 분들에게는 바로바로 선물 들어갑니다. 놀토 여름 공식 굿즈를 중간중간에 선물로 드립니다. 잘 닦여요, 잘 닦여. 근데 나 마음에 쏙 들어. 잘 닦입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선물 드려요. 지코 요거 갖고 싶나 봐요. 네, 너무 아파. 놀토 여름 공식 굿즈를 중간중간에 선물로 드립니다. 돌잔치야 뭐야. 걸고 싶어요. 나중에 힙합공연에서 흔들어줘야지. 그냥은 못 드려요. 그냥 못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40수 좋아. 자, 지금부터 부장님 퀴즈의 감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 문제 보여 주세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닙니다. 은지. 은지. 자, 만두 추가요. 뭐라고요? 자, 만두 추가요. 비비.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 예! 왜냐? 자, 비비. 자연스럽게. 춤 좋아. 비비 춤 좋아. 춤 좋아. 비비 춤 좋아. 좋아요. 그만해. 춤 너무 잘 어울려. 셋이다. 우리 셋이다. 비비. 비비 선물 들어왔어. 네, 죄송한데 이게 부장님이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부장님이 내주신 문제인데 자, 여러분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빨릴 거예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맞췄더니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 아직 퀴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좀 싸한데. 아니 근데 4시간 동안 답장을 아무도 안 하고 사진을 자기가 올렸어. 아, 웬일이야. 4시간. 아니 그래도 누가 오케이라고도 해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 120문제를 내주셨습니다. 120문제? 총 이렇게 120문제를 내주셨어요.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보여. 주세요. 고양이를 싫어하는 동물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치코. 고양이를 싫어하는 치코. 미어캣. 조코라고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발음. 지아고. 정답은요? 미어캣. 왜요? 캣 미어. 미어캣. 미어캣. 와! 와! 잠깐만, 지금 몇 년생이야? 킹받아. 야, 이거 두 번째 연습 게임도 이렇게 잘 맞히네. 이거 썩었어 아예. 코믹은 운이었네. 아예 썩었어. 개콘이랑 코믹은 운이었어. 아니 미어캣을 맞춰냅니다. 아니 우리 공개 코미디하는 개그맨들은 이거 맞추면 개그적으로 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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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협회에서 지금 난리가 나요. 아니요,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예, 회식 게임. 알겠습니다. 우리 지코 씨는 첫 번째로 맞췄기 때문에 수원과 함께 회식 자리로 이동합니다. 진짜로? 아, 이렇게 성공이야? 자, 진짜 큰일 났다. 아재 냄새가 많이 나네. 자랑하시다가 식사 안 하시고 오세요. 그럼요. 이거 먹어야 되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네. 자기 사람이에요. 가장 억울한
도형은 도형? 도형? 도형인데 너무 억울해요. 키 키 동그라미 키 동그라미 표정만 억울하잖아. 키 표정만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도형 억울한 도형 억울한 억울해 도형이 지금 억울해 관심 없는데 억울한 도형 힌트 없어요? 힌트 아 키가 거의 다 했어요. 키 동그라미 했어요. 아 비비 비비 원통형 뭐라고요? 원통형 진짜 맞아 두 글자입니다. 개 두 글자입니다. 개 야 이걸 가져가 원통 개 개 원통 원통 와 그걸 가져가냐 그걸 가져가 와 야 이거 좀 정확히 원통입니다. 원통. 아니, 억울한 도형. 원통. 근데 저는 걱정돼서 되게 방송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방송 나갈 수 있어요. 저희? 그럼요.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면 나갑니다. 예. 아 근데 이제야 감이 좋아. 이렇게 해서 감이 오죠. 감이 오케이, 오죠. 오케이, 와 이제 와. 이제 느낌 알겠죠? 다음 문제. 세발합 시리즈다 이거. 뭔 줄 알겠어? 세발합 시리즈. 너무 미지 아까에 비해서 말이 너무 없는데. 어. 아까 어색하게 박수 치더라고요. 이렇게 맞췄는데도 모르겠어요. 아, 그냥 났네. 감성 자체가 아재 감성이 아니야.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지금 어때요? 패션 음식 어때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죠? 지금 끓이면서 먹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 좀 허해요?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힌트도 좀 주세요. 힌트도 좀 주세요. 힌트도 주면 되는데. 아, 자. 아, 아까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아, 어렵다. 아, 청바지를 가진 연예인은? 뭔 소리야? 청바지를 가진 연예인 넉살! 나를 빨랐어요. 남진 아, 남의 거잖아요. 아, 내가 가진 은지! 어, 은지! 소유진? 아! 아! 음악 있습니까? 소유진? 자, 음악 있어요. 전화! 남진 아니죠. 난 이직이 생각나. 아, 그래. 남진이지. 그렇죠. 전진까지 생각났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청바지네. 전진은 아닌 청바지. 자, 이렇게 돼서 아, 우리 언제도 우리 지코씨 맞은편의 자리를 잡습니다. 저기 진짜 회식 자리 같아. 무조건 봐봐야 돼. 무조건 봐봐야 돼. 아니, 품격이 있네. 올드만 한 게 아니고. 내 술 취한 것 같아. 동네 미친 친구냐고? 술 취한 거. 이게 문제. 다음 문제. 자 연결됩니다. 끝장인데. 청바지를 땅에 심으면? 어 지금 회식 좀 난리 났어. 어 여기 되게 잘하세요. 어 되게 잘하네. 어 지코 왜 이렇게 잘해? 아 지코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바로 알아. 동현. 동현. 지진. 지진 괜찮은데 지진 지진 괜찮은데 땅지자 땅지자의 진 땅지자요 심는다고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텐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텐 심은진 정답입니다 오 디어 소문입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정답인 게 웃기네. 아니 근데 웃긴 게
결국에는 다 좀 어린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남아 있네. 진짜 진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있는데. 아니 MZ만 다 맞췄네. 유진 씨가 있잖아. 유진 씨가 아직. 아 유진 씨가 아직. 비비도 있어 여기. 비비도 있고. 비비도 있고 옆에 또 체리나 씨도 또 함께. 너무 다양하게 예예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체리나 씨. 내 친구 비가 덮는 이불은 이불이 있어 이불. 비가 덮는 이불이 있어 이불. 비가 덮는 이불. 가리비. 왜 왜? 왜 왜 왜? 가린다 가린다. 가린다. 비를 가린다 가리비. 자 비가 덮는 이불. 지금 저쪽에 벌써 알죠? 벌써 특히나 이쪽 문제는 지금 지코 씨가 지금 거의 뭐 천재인데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맛깔나게 하는 신동이에요 신동. 비가 덮는 이불. 이불. 근데 이 비는 국내 콘서트보다는 해외 투어할 때 많이 덮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자, 뭐지? 비가 뭐야? 비 가수 비가 덮는 이불. 여기서 그거를 좀 보여줄 준비를 좀 해주세요. 아, 좀 있어. 아 지코 힌트 갑니다. 자 지코 계곡 앞에서 지코 힌트.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예요. 이게 뭐야? 인스웩이에요. 인스웩. Yeah. Yeah. 지금도 이게 뭐 랩을 뭐 랩 뭐 하는데? 이불이래. 이게 다 이렇게 하는데. 이불? 다 이렇게 하는데. 세윤! 세윤! 뭐야? 세윤! 세윤! 컴온요! 다시 올라서 무대 젊은이 나를 맞추면 조금씩 좋아! 한번 더! 도와줘! 도와줘!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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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당겨! 떨어졌다 이제 떨어졌어 랩 맞춰 랩 맞춰 잘 주시네 일단. 아니 그 우리 은지 씨가 그 개그계 키은지야. 그래서 키은지잖아. 그래서 키은지. 아니 모든 무대에 안 쉬고 다 나오시네. 아, 중간에 감절이 되셔가지고 막. 대단해서. 정말 진짜 잘 쳐. 아니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 우리 부장님이랑 지코 씨랑 코드가 마저 들어가면서 이 정도는 거의 의형제 아니에요? 예. 솔직히 넉살 형이나 한혜 형은 이건 정말 맞춰야 돼요. 그렇지. 래퍼들은 이 두뇌는 잘 굴러가고. 래퍼들은 이 두뇌가 돌아가야 된다. 커먼 형. 아예 넉살과 한혜는 래퍼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커먼 형은 동음이 이어 사용하는 그 메커니즘을 좀. 아 메커니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음악 좋아하는 메커니즘. 좋습니다. 이제 희극인이어가지고 아 메커니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음이요. 동음이요. 좋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해. 자 은지야 느낌 많이 느낌 많이 느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네요. 느낌 많이 나오는 느낌. 잘라주기도 하고 아직도 지금 전혀 못 맞추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